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의 시작. 한자와 한문의 이해. 이 단원에서는 한자의 모양, 뜻, 음을 구별할 수 있다. 두 번째, 한자를 순서에 맞게 쓸 수 있다. 세 번째,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수, 안녕, 의사, 지하철, 음악, 가족, 예능, 친구, 미안, 영화, 도서관, 국가대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 즉 한자어라는 것이죠. 밑에 한자어를 찾아놨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수, 안녕, 의사, 지하철, 음악, 가족, 예능, 친구, 미안, 영화, 도서관, 국가대표. 이렇게 한자어로 된 것을 우리말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의 의사를 자신 있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의사는 여러분이 흔히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 주시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시죠. 두 번째 의사는 뜻의자 생각사자가 쓰여서 너의 의사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의사는 뭘까요? 오를의 선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중근 의사, 이렇게 의로운 선비, 그런 분들을 나타낼 때는 오를의 선비사자를 써서 의사라고 쓰지요. 네 번째 의사는 어떤 뜻일까요? 그거는 의논할의 일사, 의사결정권, 이렇게 국회의사당 할 때 쓰는 의사입니다. 다섯 번째 의사는 뭐죠? 이게 의심할의 같을사, 의사라는 말은 의심스럽다, 그거인 것 같아서 의심스럽다 할 때 의사, 환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한글로 의사라고 써 있지만 문장 속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것을 한자와 함께 써놓으면 뜻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자를 통해서 한자로 된 단어, 즉 한자어를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란 무엇일까요? 한자는 사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한자 문화권의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글자입니다. 한자의 모양은 처음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점차 변천되어 한나라 때, 중국 한나라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서 한나라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부르고,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을 한문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변천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갑골문, 금문, 전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 한자는 해서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한자를 쓰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잘못 쓰면, 순서를 잘못 쓰면 글자가 이상하게 써지죠. 그래서 한자를 쓸때 붓을 한번 움직여 쓸수 있는 부분을 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휙이라고 합니다. 이 획을 쓰는 순서를 획의 순서, 그래서 획순이라고 하고, 또는 붓필, 붓으로 쓰는 순서라 해서 필순이라고 합니다. 필순을 따르면 한자를 바르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쓸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한번더 살펴보시는 겁니다. 첫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써 나간다 그런 뜻이네요. 두 번째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내려간다. 세 번째, 가로와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네 번째,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쓴다. 왼쪽으로 간 것, 오른쪽으로 간 것, 삐침은 왼쪽으로 간 것이고, 파임은 오른쪽으로 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여섯 번째, 바깥쪽을 먼저 쓰고 안쪽을 나중에 쓴다. 일곱 번째, 꿰뚫는 획은 맨 나중에 쓴다. 여덟 번째,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맨 마지막에 찍습니다. 아홉 번째, 받침은 맨 마지막에 씁니다. 거기 예를 들어 놓았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짚어보고 갈 내용은 한자의 붓수입니다. 붓수는 뜻으로 분류된 한자 무리에서 그 뜻을 대표하는 글자. 한자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필요한 기본 글자입니다. 부수는 총 214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대부분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뜻과 관련이 있어서 부수의 뜻을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예로 들어오는 한자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인이 거기 두 이자 붙어서 어질인, 사람인 옆에 나무목이 붙어서 큰 나무 밑에 사람이 있다 해서 쉴휴. 사람인 옆에 가출 구자지요. 있어서 함께 구. 이렇게 사람인변이 들어간 한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입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을 상징하는, 입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칼도 밑에 입구가 되어서 부를 소. 그 다음에 부르짖을 규. 울 곡. 그 다음엔 흑토부스가 들어가 있는 글자죠. 북도들 배. 진흙도. 흑양. 손수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맡길 탁, 막을 거, 넓힐 척. 불화가 들어가 있는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불사를 소, 말을 조, 촛불 촉.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육이 들어가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위, 창자, 장,
오장장 이렇게 부수를 알면 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한자인지 대충 짚어볼 수 있습니다. 한자를 찾는 방법은 부수로 찾고, 획수로 찾고, 음으로 찾고, 그리고 인터넷 자판으로 찾을 수 있지요.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별명자는 한자를 찾고 보면 발별명자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수는 날일, 획수는 요 부수를 뺀 나머지를 세는 거예요. 날일을 빼면 달월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사획 맞지요? 총획수는 부수와 획수를 합한 것을 총획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음은 명, 뜻은 밝다, 밝히다, 나타나다, 현명하다. 이렇게 뜻이 여기는 예문이 네 개밖에 없지만 어떤 한자는 뜻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심날 때마다 사전을 펼쳐서 정확한 뜻을 알아두는 것이 한문 공부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